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지금 2095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뭐 1.42%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흐름 좋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급등 흐름 가져가는데 2100선도 이제 한 5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 2100선 터치도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 조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이 오늘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 지금 동반 매수가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개인이 3813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장에서 그동안 모았던 개인들의 물량들 많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72.48포인트, 1.1% 상승입니다. 급등 흐름 여전히 이어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672대까지 가져갔는데 요 위로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시도가 재차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시도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남은 1시간 정도 동안 조금의 상승을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일단 기관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매도였는데 매수 전환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 물량을 소폭 더 늘립니다. 기관 매수는 주로 투신 권역에서 들어오고 있고 전 시간대 살짝 전해드렸는데 연기금이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매수 매도 0원으로 만들어 놓더니 지금 2억 원 매수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기금 매수 2시 39분 기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73원 80전에 거래되면서 5원 하락, 꽤 많이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인지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금리나 이후에 시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의 의지를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안 좋은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도 환율 안정되면서 외국인들 거래소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항상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IT 섹터 주들이 뭐 그럴 수가 있겠고 또 바이오 섹터 주들이 또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금리 인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요.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어제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과 대한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것저것 뭐 안 좋은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악재가 몇 개 있는 종목들 외에는 대체로 상승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오늘 약간 특징이라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소폭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매도했었던 삼성전기와 LG전자를 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종목들을 다 열어봤는데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나 좀 봤더니 특징적으로는 지주
회사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저금리 시대의 배당 메리트를 좀 보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긍정적으로 일단 지주회사들을 일정 부분 편입시켜놓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대외 변수로 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응 전략 드리자면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소재 쪽들, IT 섹터 쪽들 계속 몇 달 전부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집중해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섹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2차전지 소재 섹터 계속적으로 하반기 주도력 계속 보시면서 IT 섹터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그동안 좀 IT 섹터 종목들을 워낙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네. 그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이녹스 첨단이라든지 그동안 뭐 LG 뭐 주요전지 뭐 그 외 2차 전지 소재들 뭐 MLCC 쪽에 뭐 삼성전기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OLED 소재 쪽입니다. 플렉서블 OLED 소재 쪽 단에서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삼성의 이제 퀀텀 닷 TV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폴더풀 나오기 시작하면서 면적 커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내년부터 OLED 쪽 장착하는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OLED의 면적은 점점 확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좀 소재를 넣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뭐 IT 섹터주들 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덕산 네오룩스도 조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의 특징을 보신다라면 2분기 실적은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 거 다 인정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좀 보시면 이 부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중저가폰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수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어제 좀 강력하게 사줬고요. 최근에 투신권과 기금에서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일정 부분 좀 매도가 된 상태에서 오늘 소폭 조정해서 부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솔직히 17,000원 이하권이면은 막 무조건 사시라고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변동성 보인다라면은 17,500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접근하신 이후에는 뭐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은 뭐 좀 짧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16,500원 정도 이 정도가 좀 깨지면은 다시 또 박스권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선으로 해서 손절선 두시고 이제 17,000원, 17,500원 네, 기준으로 해서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2만 원 드리지만 뭐 내년까지 궁극적으로 좋아진다라면 한 2만 5천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 보면서 수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가람 위원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컴퍼니 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의 기업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정보통신기술, ICT와 바이오 의료, 또 ICT 제조 등의 세 가지 분야 기업에 90% 이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2010년도 11월 달에 1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방송 정보통신 전문 투자 조합을 25일에 청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대비 325%의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내부 수익률은 23.1%로
펀드 기준 수익률 5%를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과 보수가 40억 원을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펀드 구성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이 회사에 4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4분기에는 50억 원을 추가로 출자를 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좀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오전에 그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상승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상한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29%, 28%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분봉을 먼저 보여드려 할게요. 60분봉의 흐름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8,000원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제가 작성하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만원대 언저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보는 60분봉에서 요게 녹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음지로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보는 게 아니고 요게 바깥에 나오는 돌파가 나온 뒤에 요 녹색깔 위에서 매수를 보는 방법인 건데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에서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네, 지금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되겠는데 일봉을 보게 되더라도 이 앞전에 나와 있었던 음봉 4개를 모두 잡아먹는 거래량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 이전에 나왔었던 7,5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이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장대 양봉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저항대의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상장 이후에 한 차례 짧게 아랫고에 달린 다음에 장대 양봉 이후 크게 올랐다가 한 두 달 가까이 조정 이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문균형표가 요거는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 요 위에 있는 회색선이 이문균형표의 기준선이 됩니다. 요 기준선까지 이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더욱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이지만 이미 지금 상한가 부근에 있지만 진입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어쩌다 좀 길게 잡힙니다. 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성사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 종목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고 개인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모두 아시고 계신 것처럼 배합사료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고수익 사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능력 고품질의 사료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양돈 전용 사료 등과 같이 축종별로 전용 사료를 개발을 하고 있는 사료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베트남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고 오늘 나온 뉴스, 어제께부터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휴전선에서 멧돼지 돼지열병 검출이 2배 이상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낙연 총리가 DMZ에서 멧돼지가 넘어오게 되면 바로 사살을 해라 라는 얘기까지 나타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규제와 다른 뭐 이슈에 따라서 돼지열병이 묻혀있는 상태였는데 돼지열병이 끝난 게 아니라 단지 뉴스에 안 나왔을 뿐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기사는 매일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단지 언론에서는 언론이 좋아하는 언론만 내보내고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를 내보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조금 죽고 있던 거였지 아직 죽지 않고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이슈를 보게 되면 양돈 농가에 이제 직접 처리 잔반 급여가 25일부터 금지가 됩니다. 이게 어저께 발표가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사료 관련주, 이제는 사료를 대주주한테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사료를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중인 매출이 가장 큰 우성 사료가 최대의 수혜주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성 사료도 좀 차트를 놓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 앞전에 지지대였던 3,000원의 지지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고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월봉상 기준으로 3,000원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3,000원의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승 시에 최대 임원균형표 하단인 4,500원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월봉상에서 볼 수 있겠고 주봉 차트를 보게 돼도 이제는 임원균형표 하단 상단 부분에서 이제 음운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3,000원에서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오늘의 저항가는 요 임원균형표 주봉선상에서 기준선에서 막혔는데 다시 한번 더 이제 임원균형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위로 임원균형표 균형대가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고 2봉 차트까지 보게 돼도 요 앞전에 3,000원 부근에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었습니다. 이 부근에서 굉장히 오묘하게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냈고 상승과 눌림 진행됐고 갭상승 나타났다가 어저께 하락 이후 오늘 굉장히 좋게 어저께의 하락 부분을 모두 만회하는 거래량까지 터진 장대 양봉이 연출됐는데 위에 또 임원균형표 상에서의 기준선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어제의 하락, 그동안의 하락을 모두 이겨낸 장대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제는 일본 규제에 따른 이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제지 열병이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말 동안 다시 한 번 더 GMG 관련해서 휴전선 관련된 멧돼지 얘기가 뉴스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날 한 번 더 상승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 고가 부근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40원, 손절가는 2,9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좀 드는데 일단은 이지바이오 계열의 축산업 및 육류 가공, 유통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양동과 한우 등과 같이 다양한 축산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 축산 분뇨를 원료로 전기와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난달부터 바이오가스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 역시 우상사료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는 사료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선 FNG는 돼지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주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돼지열병이 들어오게 돼서 만약에 돼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돼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 되면은 여름 놀러 가실 때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가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이 돼지고기가 여름철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한 여름 수혜주로 여름 휴가철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기 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한 모습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6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가 나온 날이 단 3일밖에 없습니다. 6월 24일 이후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하향세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모았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충분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7월 12일부터 기관에서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매도가 나간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지금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먼저 월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3월달, 4월달에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이 거래량과 동반돼서 나왔는데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두 달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70원 부근에서 대략 한 2050원 되겠는데 2050원에서 다시 월봉상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눌림인 게 이모균형표를 3, 4월 달에 돌파를 해냈다가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 달에 이모균형표 상단에 안착이 나온 지지를 굉장히 잘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모균형표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까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앞전에 우성사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정말 오묘하게 또 지켜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하락이 진행됐다가 240선에서 터치를 했고 오늘 이슈를 받으면서 4%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하락선과 맞물려 내려오고 있는 2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내고 있다라고 봤을 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요 위에 비어있는 이면균형표 하단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급등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0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원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8%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 효과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비메모리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일본 규제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나라가 발전하고 주가의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 그에 따라서 또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세우면 되겠고 또 다른 이슈가 수소전기차 넥소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이진다이아의 수소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자회사에서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이진다이아가 실적이 매우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이 있겠는데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들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세가 나타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또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넥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세원이 같이 상승을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부터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3개월째 양봉을 보여주면서 2,500원에서의 지지를 보여줬고 3개월째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번 달에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가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시세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월봉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고요. 일봉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가에서 굉장히 라운드 형태, U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 형태의 캔들 모양 중에 한 가지가 U자형으로 반전되면서 올라가는 캔들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앞전에 큰 U자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요 부분, 최근에 나왔었던 갭 상승 이후 음봉 나왔던 이 부분이 컵이 되겠고 그 윗, 요 옆부분이 손잡이가 되는 컵앤핸들의 캔들의 모습도 우리가 연출을 그려볼 그림 한번 더 그려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이면 균형표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지와 장기 이동평균선 240과 25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아래 25일선이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고 굉장히 좋은 상승세. 하지만 오늘 저항가가 이면균형표의 기준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오묘한 게 3040원에서 60원 사이가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이 진행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리기보다 돌파를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040원과 60원이 돌파를 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50원, 손절가는 2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겠는데 국이제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단기 접근으로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 역시나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대의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각종 지르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탄소종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에 따라서도 이슈를 얼마 전에 받았었고,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그래핀이 되겠죠. 자회사 국이 그래핀이 최근에 국이가 두 번째 그래핀 기술 미팅을 가졌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국이 그래핀이 8인치 플래시블 그래핀 합성에 성공했다. 이 그래핀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국이 그래핀이 대면적인 그래핀 합성을 위한 양산화 설비와 분석 장비 도입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기업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양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 있겠는 게, 또 이거는 한 가지 보여줘야 될 게 차트를 보기 이전에 앞서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보다 오늘의 수급이 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신에서 그동안 매수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쭉 비어있는데 오늘만 갑자기 투신이 매수를 합니다. 투신이 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에서 매수가 잡히게 된 모습인데, 또 외국인은 약하지만은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금 12%대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500원, 막 1000원짜리가 이미 5000원도 갔다가 눌림 이후 다시 4300원. 굉장히 좀 크게 과열권에서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주봉을 보더라도 급상승 이후 눌림 지연됐다가 빠지지 않고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주면서 저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가 한 번 더 한 차례 슈팅이 남아있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번 차트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급등 나왔다가 급등주들의 특징이 급등이 깨지게 되면은 한 차례 올린 뒤에 엄청난 급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아직 깨지지 않았다. 차트가 지금 2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3개월 되고 2개월 반. 2개월째 횡보를 하면서 25일 이동평균선과 이면균형표 상단을 굉장히 2개월간 지켰다라고 하면서 산발적으로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갭상승 나오고 눌림 오고,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 매집이 되고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겠고, 그러면서 오늘 이동평균선 25일선을 잠깐 이탈해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가면서 단타를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시 이후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분봉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녹색깔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보는 게 아니다. 매수를 보는 게 아니고 녹색선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매수 존으로 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이동평균선 이탈 나왔다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이봉상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 분봉상에서는 올라온 다음에 밀리지 않고 지지받았을 때 오늘 오후 1시, 12시 때부터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였다. 그 이후 13% 이상의 급등세가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날도 빠지기보다 한 차례 더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다라기보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이전에 갭상승 부분을 돌파하는 이전 저항가인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일 제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2차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입니다. 동사가 요구한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전지 사업으로 2차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계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이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최근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NCM, 곧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의 최대 고객사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연말 기준 전기차용 배터리 캐파는 5기가와트아워로 예상되지만 내년도는 4배가 증대한 20기가와트아워 그리고 내후년에는 60기가와트아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kWh당 2kg의 양극재가 탑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이노베이션은 내년도에 4만 톤, 그 후에는 또 12만 톤의 양극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내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점유율을 50%로 가정을 하면 2022년도까지 SK이노베이션 향으로만 6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일본의 신규 고객사인 1만 톤의 NCM 캐파까지 감안하면 총 7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하게 되죠.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말 예상 캐파 5만 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고 단기 목표가를 6만 5천원으로 설정해 드렸었는데요. 수요일 날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눌림목을 발생을 해서 다시 목표가를 상향해서 지금 재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TI가 되겠습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CCSS라 하는 것은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이 부분의 약자인데요. 이 CCSS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문에서는 반도체 장비로 고순도 약의 공급장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CCS 이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이 분야에서의 그런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CCSS라는 것은 이 약품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한 것이 바로 이 장치인데요. 이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었고 이 CCSS, 화학약품 공급장치 부문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쟁사인 한양ENG와 거의 양분할 정도이고 최근에는 한양ENG 점유율보다 더 높아진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약진 흐름에 동참해서 저점 대비 100%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동사는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2017년도에는 안성 공장을 완공했음에도 바로 유성 증자를 통해서 자금 마련한 후에 용인에 추가 생산 시설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으로의 장비 공급을 위하여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을 했죠.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용인 공장에서는 CCSS의 증설 이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채율은 줄고 있고 유동 비율은 늘어나는 그런 알짜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조정을 딛고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4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CJ CGV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다 아시다시피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련 종목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500억, 영업이익은 19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무려 7,13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는 영화 비수기여서 1분기 대비 관객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분기 전체 관객수는 5,400만 명으로 1분기에 5,500만 명과 유사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2분기 중에서 최고 관객수 및 매출을 달성할 전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관객수를 타자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2분기까지 보여진 극장과 호황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나라 말삼비와 1920년대 항일 독립군의 첫 승리를 그린 봉우동 전투가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전 터키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터키 화폐라고 하는 리라화가 189원까지 하락하면서 주가는 평가 손실 발생 우려에 따라 동반 하락했지만 이미 누적 2,30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손실 발생 가능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 터키 상황이 더 이상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전체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은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DB하이텍이 되겠는데요.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로도 불리고 또 연산이나 논리작업도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동사는 특히나 90나노급부터 0.35 미크로급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갖고 있어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 시스템 반도체를 밑장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모바일 및 소비가전 제품에 대장되는 전력 반도체, 터치스크린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구청과 상호 두 곳의 공장을 두고 있는데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 및 대만, 일본, 중국 지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지원을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가운데 동사도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작년에 매출액은 6,693억 원, 영업이익은 1,330억, 순이익은 868억을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대만의 동종업체 중에서 UMC와 윈세미와 유사한 실적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 800억대를 5년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순이익 8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 중심의 그런 기록을 내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동률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1분기에 바닥을 치고 또 2분기에 소폭이 상승을 했다가 3분기에 피크를 이루는 그런 정점을 이루는 그런 현황을 보여주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3분기에 가동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는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5월, 6월 때는 크게 상승을 기록을 했고 7월에 들어서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봉상인 121선을 기준으로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면에서도 여전히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목표가는 이제 15,4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엔드포스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 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큐어바이오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 등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인데요.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폐착유도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첫 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향후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으로부터 우수한 후보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큐어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 신장암 치료제, 이 탈모 치료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그런 그 괄목할 만한 실적 성적 결과를 내는 것이 이제 내년으로 잡혀 있지만 벌써부터 이 물질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달 2일에는 강서구 등촌동 656번지의 부동산을 370억 원에 매각을 했다고 밝히면서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지원 확충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일봉의 121선과 240일선 사이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120선과 240선 양쪽에 지금 묶여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들이 계속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동이 약해지면서 이제 어디론가 이렇게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 달 반 동안 121선 위에서 안착해서 종가가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120선이 이제 5,700원대, 5,710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종가가 5,710원 위에서 120선 위에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상도 좋고 수급상에도 좋고 그리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그리고 80억 원이라는 매각 차익을 거둔 곳으로 신사업을 더 투자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090원,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6,100원이 아니라 6,090원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 주에 6,1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6,090원에 매번 걸어놓는 매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6,090원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엔디포스의 목표가 6,09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호 DSP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올해 이후에 제가 월요일날 영호 DSP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바닥권 탈출형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차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종가가 1,505원인데 오늘 굉장히 또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월요일 이후 17%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의 흐름을 이어서 나갔는데 만약에라도 이 종목 위에서 매도를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대응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에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라도 5일선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 DSP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컴퍼니 K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컴퍼니 K가 결국은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상한가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나왔었던 거래량들이 나왔었고 양봉 두 개 이후에 음봉 다섯 개가 내려왔지만 거래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고 요새 개인들이 들어갔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개인들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부근에서 이제는 오늘 다시 큰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한가를 돌입했기 때문에 보통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월요일날은 갭상승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갭상승이 뜨더라도 제가 말했던 목표가 12,000원 부근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빠르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컴퍼니 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지만 다음 주까지 힘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엔디포스를 말씀해 주신 주 대표님, 어땠습니까, 흐름은? 네, 보합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600원, 5,700원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보합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상승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회사에 지금 80억이라는 돈, 시세 차익을 거는 8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향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휴대폰 그 필름, 윈도우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자회사 큐어 바이오를 두면서 지금 바이오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장암 치료제나 탈모 치료제 이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금이 임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큐어 바이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심 단백질 펩타이드와 한 그 물질에 대해서 신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이 밖에 다른 암세포를 잡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기대치가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트 상의 모양에서도 120선과 241선이 이렇게 모여지는 모습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삼각수렴이 만들어져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 폭발이 아래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그러나 가능성은 위쪽으로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90원을 설정했지만 폭발력을 봤을 때는 그 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합선이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엔디포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자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또 지금 눌림목을 발생해서 또다시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절 했습니다. 1차 6만 5천 원을 달성했고 2차 목표가 또 7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배경은 그만큼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향만으로도 회사 SK이노베이션 요구하는 수준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공급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요. 그 수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이 증대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도 추천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일단은 자산가 대비 봤을 때 저평가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굉장히 큰 급등세 이후에 지금 조금 눌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수출 규제 확대 전망에 따라서 이제 탄소 섬유 관련주가 일제 강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아래에서 크게 올라온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이 에코플라스틱처럼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주들이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을 보자면 위에 올라와서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에코플라스틱처럼 아래 저가 바닥에서 있다가 이슈를 받으면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아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보신다면은 지금의 이런 이번 규제,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말고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앞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에코플라스틱처럼 저평가인면서 재무적인 봤을 때, 재무와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인 종목인데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놓고 관심을 놓고 있다가 한번 튈 때 재수하게 따라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현재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번 수출 관련주로 올라갔지만 에코플라스틱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외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서 떠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바닥에 깔려 있는 저평가주 종목을 선별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특징주로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 특징주 조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주 이제 줌 인터넷인데요. 발음을 잘해야죠. 그냥 줌이 아니라 줌입니다. 줌.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쓸 때 네이버나 다음을 홈으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면 줌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줌닷컴, 그게 바로 줌 인터넷입니다. 이 줌닷컴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넷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포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20%까지 오르다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 6%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기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요. 포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점차 그 점유율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뭐 한 3개월 뒤에는 이게 2,500억 이상 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표현대로 하자면 줌 인터넷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결지수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뭐 약간 농담도 되는 게 1%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094포인트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흐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주는 장이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매수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 같이 올라옵니다. 자, 기관 외국인 같이 올라오는 가운데 개인들은 또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올라가네요. 2.54% 꾸준하게 그 전기전자 업종들이 최근에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LG화학도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좀 아쉽네요.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쭉 올라가는데 SK텔레콤이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는데 뭐 급등 종목은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쪽도 상승폭을 더 키워내 673대까지 올렸습니다. 1.27%.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살짝의 출렁임은 있었는데 1시 이후부터는 거의 조정 없이 고점 부근까지 직행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으로 종일 장이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전환한 게 좀 유효합니다. 159억 원 매수 전환했고요. 연기금이 한 2시 40분경에 매수 전환으로 지금 보였는데 28억 원대까지 늘렸고요. 금융투자 투신투사입니다. 외국인만 오는 차익실현 매물들 소폭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에스케어가 오랜만에 급등으로 나옵니다. 신라젠 역시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헬릭스미스도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9%대의 놀라운 상승력이 나옵니다. 메디톡스 시총 5위인데 상승폭은 1%대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펄어비스가 좀 아쉽네요. 1.14% 빠지고 KMW, 강보합권, SK머티리얼즈, 휴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오늘 뭐 보합권, 강보합권 오가고 있는데 일단 아스달련 대기는 다 끝났고 주가는 7만 원이 회복이 되는지 지금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급등으로 끝났고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 날 이렇게 네. 아주 기분 좋은 불금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슈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하 또한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저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슈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블룸버그 외신에서 나온 뉴스를 한 가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의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효과적인 도구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멘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신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서 비판적인 부분은 언론사는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신적인 보도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룸버그의 자료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금리 인하를 한 게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는 더 이상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코멘트 다른 부분이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의 인상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좀 먼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전망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시장 환경이나 제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의 주가 띄우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바닥이 잘 잡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황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 이후에 전망에 따라서도 시장이 조금 더 뒤바뀔 가능성도 있겠고 미국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많이 되는데 뭐 알파벳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물론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날 것으로 발표가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대형 기술주들은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전망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한 차례 꺾이는 게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시장 또한 다시 되돌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금요일 날 미국에서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1.45% 올라왔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 나가려면은 단기적으로 2120포인트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돌파를 나타내줘야 아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라고 또는 아 이제 상승이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점쳐볼 수 있겠는 이유가 이전에 2120포인트가 지지대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지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2120 부근 요 부근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하락 시에는 굉장히 좀 큰 하락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아직은 마음은 놓고 방심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사실 더 좋진 않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와 전기전자 제조업에만 매수가 들어가고 코스닥에는 매수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큰 자금이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봤을 때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종원 역시 693포인트 이목균형포 상에서 기준선도 겹치는 부분인데 요 693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7배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코스닥도 역시 올라와서 재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하락권에서의 박스 또는 하락 박스를 이번에 이탈까지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외에 기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진짜 성장을 해야지 그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하향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제 하향에 맞출 것이냐 금리 인하에 맞출 것이냐 놓고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를 끝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올라오면 일단은 현금화를 많이 해서 현금 확보해놓고 아 진짜 시장이 돌아섰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라도 매수를 해도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때 보더라도 지금이 바닥이라도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잡아 늦지 않다라고 봤을 때 올라오게 되면 최대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남겨주셨고요. 주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1.35%라는 큰 상승,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증가가 컸지요.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많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3종 저항대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지금 2021선을 보게 되면 2097, 또 61선은 2102, 그리고 기준선은 2099예요. 오늘 종가가 2094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부분 2097부터 2102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일목 균형표의 후행 스팬은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수의 캔들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캔들 바로 아래에 있죠. 저걸 뚫으려면 많은 상승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런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종목들을 상승시키는 의지보다는 일부 대형주를 핸들링하면서 대형주를 올리면서 지수를 올리는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박탈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다음 주의 상황에서 과연 2100을 순조롭게 뚫고 가느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종목을 골고루 이런 전자 섹터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바이오, 금융, 철강 전체 섹터에서 골고루 분산해서 상승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계속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나중에 1, 2개월 지나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경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기술 분야에서의 대리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기술을 자립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소홀했던 부분들을 신중하겠다. 그래서 국산화되는 부분들을 찾고 또 소홀했던 부분을 찾고 또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또는 유럽이나 중국으로나 그렇던 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하면서 증시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에선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반응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지금 현재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에 3종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항을 가볍게 뚫을 것이냐 아니면 저항대를 의식한 또 조정과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2100선에서는 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1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 그리고 현금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현재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하단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에 하단 추세선까지 또 저점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수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금화 전략을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수익이 난 종목들 적당한 수준에서 현금화 후에 다시 재접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35%나 급등했네요. 2094.35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34% 상승했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674.06포인트.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원 30전 내리며 1174원 50전.
직전에 마감이 되면서 환율은 내리고 증시는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325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드래곤플라이 종목이고요. 5,050원에 비중 20%. 게임주들 중에서 소형 게임주들이 요즘에 잘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소형 게임주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점은 또 오늘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매수가 부근까지도 회복을 했던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뭐 게임주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뭐 VR, AR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좀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바닥인 건 분명합니다. 월봉상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몇 개월째, 수개월째 횡보를 하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면서 현재 매수 지금 뭐 굉장히 큰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상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준선이 5,150원 부근에 있는데 이거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요 위에 구름대 하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상 보게 돼도 최근에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25일 이평선과 지금 4,250원에서의 지지 라인 형성한 이후로 지금 장대 양봉이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매수가 회복까지도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요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올라가는 좀 단기적인 흐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이 20%이시면 지금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비중 반 털어내신 다음에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5,500원과 5,750원 고가 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서 하지만 이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수익 실현도 하면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4,250원 이탈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난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 오더라도 무시했다가 5,500원과 5,75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로서 수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만약에라도 하락이 진행돼서 4,250원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슈맥스 들어와 있고요. 2008번님 7,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슈맥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 6월 달에 8,200원까지 올라갔었죠. 8,200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졌고요. 한 달 동안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8,200원에서부터 5,6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7,000원 매수가를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5,600원 이 지점을 지금 하락의 거의 끝자락으로 보시고 5,600원에서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바로 6,700원, 7,000원까지 직행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매물대에서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6,200원대가 되겠고요. 6,200원부터 6,300원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5,600원대에 비중을 늘리셔서 6,200원대 정리하는 그런 플랜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전저점이 5,330원입니다. 5,300원대는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5,300원 손절가 잡으시고 5,600원대에 비중을 늘리셔서 6,200원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금 물량을 담은 뒤에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이번에 이노 인스트루먼트 들어와 있고요. 6,230원에 비중 30%다. 2074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단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많이 나죠. 일단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광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번에 5G가 올라갈 때 이 광섬유 종목도 같이 올라가려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노 이쪽 말고도 대한광통신이 가장 대표적인 광섬유 종목이 되겠는데 이 종목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회복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광섬유의 단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광섬유 단가의 급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면서 대한광통신도 그 영향으로 하락이 나타난 모습이 나타나겠고 이 이노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광섬유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반기에는 광섬유 단가가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앞에 4,620원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기에는 광섬유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종목이 되겠으니까 좀 시간이 길더라도 보유를 했다가 6,250원, 6,230원의 단가는 나중에는 분명히 회복을 할 수 있을 단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셔놓고 단가에 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속 시원하게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문배철강 들어와 있고요. 2338번님의 3,450원 단가 비중이 또 높네요. 오늘 주 대표님한테 가는 종목들이 비중이 좀 높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문배철강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12에서 13% 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주가는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고 지금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래량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한때는 1,700만 주까지 있었고 그때 3,800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더 추가 상승에 기대를 하고서 정리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고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의 적절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빠져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3,400원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물량을 더 늘려야겠죠. 비중을 좀 늘리셔서 단기적으로 보는 그 저항대는 이제 3,080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봉에서 보더라도 21선과 61선이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 저항선이 되겠죠. 3,080원대, 3,100원대 그 부분이 될 텐데 문배철강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3,080원대 정리 그리고 2,950원대 또 매수 그다음에 3,150원 매도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시면서 매도와 매수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궁극적으로는 원금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고요. 손절가는 2,830원이 되겠습니다. 2,830원을 기록하시면서 종전에 말씀드린 전략,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잘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배철강에 대한 손절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상담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종목 이야기들 정리해서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